우리나라가 걸어야 될길 가운데 주어진 뭐 하나는 북폭일 겁니다. 북폭이 뭐냐 그러면 북한을 붙여가는 것이죠. 북한을 누가 붙여가냐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붙여가는 겁니다. 그걸 북한 폭격, 다른 말로 북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미국이 신속히 폭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북폭은 거기에는 굉장한 그 심각한 진실이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북한을 폭격은 해야 된다. 그건 당위성입니다. 왜 북한을 폭격해야 되냐 그러면 북한이 폭격을 당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지금까지보다는 더 끔찍한 참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고 무기를 1조 원 이상씩을 1년 되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것을 막아놓고 있는 거죠. 과거에 베트남 전에서 사실은 거기에 북한군이 많이 들어와서 베트공의 입장에서 싸웠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북한 군인들을 거기서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 군인들이 잡혔을 때는 북한 군인들에게 죽임을 비참한 고문 속에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존에 IS라는 테러는 폭탄 정도를 두르고 경기장에 콘서트홀에 들어가서 혹은 자동차에 기름이나 폭약을 싣고 가서 부딪혀서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어느 상황으로 가냐 그러면 문호가 좀 열리고 개방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판매하게 됩니다. 핵무기를 판매하게 되고 이제 테러 자체의 수준은 IS 테러 수준은 핵무기로 인한 테러가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수, 앞으로의 장래의 전 세계가 겪게 될 무서운 공포. 단지 50명, 100명, 200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이슬람 과격군자들, IS들은 무엇을 믿냐 그러면 천국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라신을 위해서 자폭하는 것, 자기가 테러를 일으켜서 죽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살 폭탄 테러를 일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를 하든 핵무기 테러를 하든 큰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이제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을 타격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언제 타격하게 될 것인가? 플러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이는 미국밖에 없는데 과연 미국을 타격하면서 김정은까지 제거를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일단은 아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핵시설을 타격하고 김정은까지 제거해 주는 거다. 그 정도가 아마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A급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2,500만 명은 해방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 환상.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핵시설이 제거되고 김정은이 제거된 다음에 그게 가장 좋은 A급 시나리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LA 같은 폭동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과연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2,500만 명은 어떻게 변하는가? 더군다나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들이라면 여기저기 바나나가 달려있고 파인애플이 달려있고 그런 곳이라면 상관없지만 북한같이 황폐한 곳, 황무한 곳 그런 곳에서 2,500만 명이 무법지대가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전에 동창회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뭐 한 20년 만인가요? 동창회를 20년 더 전에 넘어서 동창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에 대하여서 막 분기를 가지고 이빨을 갈고 있는 같은 반 동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은 매를 좀 많이 때린 거죠. 그래서 동창회 때 술을 마시고 선생님에게 달라들고 그랬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고 달라드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군대가 10년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군인만 12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5호 감시대를 통하여 누군가를 고발하고 죽이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끊임없이 서로 해왔습니다. 그 자유가 주어지면 그 12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총과 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건 누가 회수를 할 것이고 회수할 권력은 있을 것이며 또한 식량은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지하 저장고 같은 데에 최소 120만 명이 3년 이상 먹을 식량이 북한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 기름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500만 명이 살려면 서로 간에 학살과 죽임이 가득한 거기에서 무기를 손에 내려놓기보다는 무기고를 약탈을 먼저 해야 되고 식량을 먼저 약탈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 좋은 시나리오 속에서 북한 핵시설이 제거되고 북한 김정은이가 제거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마 제 동창회 때에 무법지대였다면 분명히 제 동창 몇 명은 과거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 단지 좀 때렸다는 이유 때문에. 뭐 때려도 한 1년간 맞은 거죠. 1년간. 아마 지금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라도 무법지대가 되면 고참들이든 동료들이든 죽일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죽여버리고 싶은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불신자였다면 혹은 동료들을 볼 때에 저들이 분명히 무법지대가 되면 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고 겪었습니다. 북한은 어떤가? 우리보다 곱하기 10 이상입니다. 무법지대가 되면 서로 간에 죽여야 되지. 음식을 얻으려면. 그 2,500만 명이 무법지대가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면 무법지대가 되는 그들은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농사를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농사라도 조금 짓고 그 다음에 정부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물자라도 중국이나 어디를 통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공장이라도 좀 돌리죠. 무법지대가 되면 공장도 스톱되고 약탈당하고 농사지은 것도 더 이상 끝나고 그리고 2,500만 명은 무엇을 하죠 도대체? 그러니 굉장히 대단히 첫째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NCCKU 좌경화된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도 무법지대가 되면 끔찍한 살인들은 자행될 겁니다.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아마 은행 ATM 기계부터 박살내고 쇼 윈도우를 박살내고 달라들 겁니다. 슈퍼마켓을 점령하고 달라들고 약탈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미국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북한은 억압과 학대와 증오심 속에 살아왔던 2,500만 명은 다시 말하면 돈 5천 원을 벌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관을 찾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북한 주민들. 이제는 정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거되고 나면 무슨 일을 할까요? 마약을 키워서 마약 판매국이었던 북한은 무슨 일을 할까요? 테러 지원국이고 용병을 팔고 기본적으로 10년씩 군대 생활 해왔던 그 사람들은 또한 지하에 갇히어서 뭔가의 은밀한 땅굴 같은 뭔가를 해왔던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 잡혀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들은 무슨 일을 행할까요? 먹을 것은 없지요. 기본적으로 전쟁 물자로서 숨겨놨던 저장 창고에 있는 것은 힘센 자들이 말하자면 먼저 한 단위를 100단위, 1000단위로 모이는 이들이 점거를 하겠죠. 누가 북한 땅에 구호물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면 그 차든지 구호물자든지 통째로 다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겠지. 여자들은 전부 다 강간당하고 살인당하겠지. 그게 북한 땅에 벌어질 일입니다. 환상과 몽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더라. 그들이 지금까지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서 살아왔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은 선량하고 착하고 아름다워 단지 김정은이만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북폭을 이야기하고 북폭은 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북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세계의 IS 테러, IS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게 핵무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기만 20개가 넘게 있고 올해가 지나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 전문가들은 40개가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북한은 무엇을 파는 게 제일 좋습니까? IS가 정말 원하는 무기는 뭐겠습니까? 핵무기죠. 그래서 제거돼야 되고 그게 제거가 안 된다면 전 세계 테러의 수준은 지금의 수준하고는 이제 완전히 AD와 BC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뻔한 상식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핵무기가 타격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살았다. 김정은이가 방사포와 미사일을 한국을 방에서 안 쏘겠습니까? 쏘시오.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당하고 사는 친구 김정은이는 어쨌든 굉장히 말을 바꾸지 않는 친구입니다. 일관된 말을 항상 해왔지요. 일관된 말을. 일관된 말을. 물론 그 사이에 어떤 것은 바꿨지만 지 입장에서 일관되다 그 말이에요. 일관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폭풍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가 김정은까지도 제거되는 거다 그 말이죠. 2,500만 명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죠? 대한민국이요? 뭘 주면 그들은 만족하지요? 그 다음에 주면 뭘 통해 공급하지요? 직접 들어가서 한 50만 명, 100만 명이 들어가서 공급하면 되나요? 무슨 시스템이 있고 무슨 체계가 있고 무슨 질서가 있어야 그게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면 총든 무리들이 낙탈하지. 구 소련의 전쟁 물자를 재래식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북한은 싼 가격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쌓여있는 건 전쟁 무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확보해야 되죠. 아마 저 같아도 우리 동네가 무법지대로 변하면 저는 아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어요. 무겁지로 변하면 저는 무기고부터 가겠습니다. 무기고가 보통 파출소 뒤에가 붙어 있어요. 건물 뒤에가. 예비 훈련 받을 때 거기에서 총을 지급해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실탄이 있고 거기에 수탄이 있고 거기에 폭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대에 내 가족을 지키려면 총이 필요하죠. 최소한 저는 여기가 무겁지대가 된다면 당연하게 총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상식 아닙니까? 칼마 가지고 되겠습니까? 식칼을 들면 되겠습니까? 총기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무겁지대가 된 북한은 무기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총부터 확보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걸 확보하기 위하여 먹을 걸 가진 자를 죽여야 되죠.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시장이 그대로 돌아가고 곡식을 키운다면 돈이 있다면 돈 내고 사 먹겠지만 무정부 상태가 되고 무법지대가 되면 남는 건 무엇이냐 그 말이죠. 2,500만 명의 게릴라만 남고 반군만 남고 폭도만 남습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이 평야가 아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산악지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남한의 지리산의 빨치산 그들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간혹 등산 가는 백운산에 백운산 빨치산 백운산이 뭐 몇 미터인가요? 그게 1220미터인가? 그런 산에 빨치산 못 잡아요. 못 잡아.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38선 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안 잡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겨우 그 지리산 빨치산을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다 나가기보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계로, 기독교로, 천주교로, 불교로 침투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대다수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나가라고, 북한에 가라고, 열어줄게 가라고. 열어줬습니다. 북한의 어마어마한 산과 산맥들, 남한보다 훨씬 더 우거지고 깊고 큰 누가 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경선에 30만 이상의 군인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리 생각해요. 북한으로 쳐들어오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들이 100만 명만 중국으로 들어가면 먹을 게 없으면 중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 명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죠. 대한민국이 좌파사회가 되어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오 우린 형제고 동포니까 38선을 열면 그리고 천만 명만 들어오면 아니 천만 명도 아니고 백만 명만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저 서울역에 노숙자가 있는 것처럼 백만 명이 저기에 있으면 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들에게 직장은 누가 주고 차는 누가 주고 잠잘 곳은 누가 주죠? 38선을 열어서 백만 명이 들어오면 그들은 폭도로 변합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강간범 살인마로 변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숨습니까? 산으로 숨게. 어떤 단독적인 산이 있어도 거기에 100명의 게릴라가 들어가고 이것을 산 전체를 포위해가지고 감싸 올라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해도 100명이다 그러고 산 규모가 좀 있다면 5만 명 가지고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산 하나도 아니고 산이 산이 연결된 산맥이다. 500만 명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이 땅은 영원한 풍기박살입니다. 평야지대라면 일직선으로 쫙 서고 무기를 탱크를 전진시켜서 진격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산악지대가 되는 대한민국의 70, 80%가 산인 이런 곳은 북한이 2,500만 명 저렇게 어릴 때부터 전쟁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하여 살아왔던 저 북한은, 그리고 거기에 살아왔던 주민들은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리고 38선이 열리면 대한민국은 그때는 끝장입니다. 어떠한 시나리오든 간에, 앞으로 대한민국에 벌어질 어떠한 시나리오든 간에, 지금 북한 핵시설이 타격, 폭격되고 김정은이 제거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고 계속 이어져가는 비참한 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폭을 가지고 기대하고 환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북한 2,500만 명이 너무 선량하고, 응? 김정은만 없어지면 해방 만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쌀 좀 보내고 뭐 하면 먹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공장 자재를 보내면 공장을 짓고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구호물자 보내면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는 그 거룩하고 선량한 2,500만 명,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북한은 지금도 식량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겨우 김정은 정권이 그것을 눌러놓으니까 참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북한의 많은 120만 명의 군대 중에서는 밤이 되면 마을에 가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마을의 식량창고, 심지어는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들, 종자들을 약탈해 오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밤에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은 김정은 정권이 있으니까 낮에는 습격하는 게 아니죠. 밤에. 그러나 그런 정권이라도 없다면, 저는 당연히 김정은 정권을 아주 싫어하는 건 뻔한 일이죠. 그런 거라도 없는 무법지대가 된다면 과연 2,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총과 실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기본적으로 전쟁의 사이렌이 울리면 북한에 준비되는 군인은 정규군 120만 명과 기본적으로 한 예비군 80만 정도 해서 200만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도대체 우리들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환상과 무슨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A급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500만 명만 38선을 넘어서 들어오면, 그들은 당연히 연고지가 없어서, 그들은 막간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우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같은 경우는 저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모 형제에게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저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터전이 그런 노숙자라도 있으니까 인력시장이라도 간혹 다니면서 돈도 벌고, 한국 시스템을 아니까 무료 급식소에 점심 때 찾아가서 밥이라도 먹지요. 그러나 북한에서 누가 500만 명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학대 속에 살아왔고 끊임없이 악 속에 살아왔던 그들 안에 남은 것은 증오심과 분노와 악밖에 없죠. 여러분이 한 10년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 있겠습니까? 조금만 건들면 누군가를 죽이죠.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이 간혹 겪으시는 이 탈북자들 같은 경우가 가장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 저들이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탈북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의사고 대학 출신이고 성분이 좋고, 아니면 장교 출신이고 배운 게 있고 학식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상류층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학 교수고 이런 출신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자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아요.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탈북자들의 뒷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탈북자들 목회하는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뒷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 그러나 탈북자들 대부분이 정신병에, 정신착란에,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그 다음에 분노에,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살해 죽고 싶다고,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 주의 종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 학대, 억압, 증오심, 분노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좀 학대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 속에 학대하는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남편, 학대를 좀 받는데 아내가 증오심을,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쉽게 풉니까? 못 풉니까?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혼할 자유가 있고, 그치요? 누가 이혼 못하게 경찰이 막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대를 당한 것에 대한 증오심과 원한과 분노를 쉽게 못 풀어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2,500만 명입니다. 말하자면 2,500만 명이 다 정신병자라 그 말이지. 그 심각한 현실을 인식을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만 들고 나가면 그들은 순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회개하고 주님 믿고 만나고 변화되고. 그러나 유감스럽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는 산맥을 통해 산을 통해 게릴라와 반군이 되고, 그들이 총을 왜 내놓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한 달 안에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총을 내놓고 자수를 누구에게 하고, 나중에 중국군이 들어오든지 혹은 미군이 들어오든지 한국군이 들어가든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자수해서 살 거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장하냐 그 말이죠. 아무 범죄를 안 했으면, 그러면 떳떳하게 총을 내놓고 항복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면 살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좋은 한반도의 시나리오로 예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거죠. 다 공산화돼서 베트남처럼 600만 명, 우리나라는 1000만, 2000만. 왜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리고 노인네들, 노약자들, 장애인들 싹 죽이고, 남자들 다 많이 죽이고, 기술자들 좀 남겨놓고, 애들 남겨놓고, 여자애들은 전부 다 성놀이기가 되고. 왜 2,500만 명한테 5,0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던 걸 줘야 되잖아요. 그걸 줘야 되니까. 그 정도, 그런 시나리오들, 그런 것 말고는 대한민국에 앞으로 주어질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서 전혀 낙관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법지대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반군이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그 무법지대가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 비참한 걸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은 현실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곰곰이 연구를 해보시고 논문을 써보십시오.
딱 연구를 해보세요. 2500만 명이 식량이 없이 배를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고 이제 정권이 없어져 버렸다. 총을 들었다. 뭐 할까? 뭐 할까? 아니 먹을 것도 구해야지요. 어디에 있는 것을? 누구 것을? 상대방은 주려 하나요? 안 그러지요. 일단은 가진 자들 집부터 약탈을 해야지요. 총격전은 벌어지겠죠. 죽고 죽이겠죠. 그러나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좀 공산당 간부 집부터 다 약탈해. 그 집에 있을 테니까 먹을 것이. 그 다음에 식량 그 군 저장 창고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약탈했는데 1년치를 약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쌓아놓지는 않지요. 돌고 도는 것이니까.